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정말 요즘 힘든 가게들 많은데요. 그래도 유명한 집들은 지금도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계기로 유명해진 집들도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강원도 산불 때 소방서에서 닭갈비 기부했던 춘천 명가푸드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뜻밖의 계기로 유명해져서 대박난 가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도둑이 먹은 빵집입니다. 작년 여름에 4시간 먹방 찍고 나간 도둑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한 빵집에 새벽에 도둑이 들었는데 CCTV를 보았더니 불이 꺼져 있는 빵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머핀을 하나 집어서 문 앞에서 먹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폐기 케이크를 먹고는 맛있었는지 이후로 양손에 하나씩 케이크를 먹는 등 아예 CCTV 먹방을 펼칩니다. 장장 4시간 동안 빵을 흡입한 것인데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렸는지 본업을 깨닫고는 계산돼 있던 30만원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보통은 빵을 먹더라도 하나 정도 먹고 바로 돈을 가져갔을 텐데 무려 4시간 동안 빵을 먹었다는 것은 도둑이 미식가이거나 빵이 정말 맛있었다는 뜻일 텐데요. 이를 빵집 주인이 인스타에 올리면서 도둑이 빵을 4번이나 리필하면서 먹는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뉴스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과 함께 어떤 빵을 도둑이 먹었는지 궁금해하자 빵집 주인은 도둑 픽으로 레몬 머핀, 초코칩 쿠키, 에스프레소 시나몬 머핀 등 7종의 빵을 공개합니다. 결국엔 YTN에서 빵집 사장님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처음 도둑이 들어올 때는 무섭긴 했는데 그냥 빵을 열심히 먹어주셔서 뿌듯하기도 했고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따뜻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장님은 30만원 훔쳐가신 덕분에 300만원어치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긍정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고 이후로 블로그나 유튜버들도 그 빵집을 일부러 가서 도둑픽 빵 먹방을 엄청나게 찍었으며 실제로 월 매출이 3배가 늘어 5천만원을 찍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먹방 도둑은 체포됩니다. 다음은 편백나무 가게입니다. 2018년에 어느 날 한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냥 사무실이 지하라서 공기순환이나 향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것을 찾다가 괜찮은 놈을 발견했다며 편백나무 방향제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남긴 것인데요. 이 지극히 평범한 글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편백나무가 가격이 싸다 보니 한 번에 몇만원치씩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반나절 만에 일주일치 물량이 팔려버립니다. 판매자는 오히려 갑자기 많이 팔리자 도대체 어디서 글을 보고 구매했냐는 영문의를 하다가 결국엔 너무 많은 주문량에 최대한 밤을 새서 출고는 하겠지만 출고가 늦을 수도 있다며 오히려 급히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면 번거롭더라도 구매 취소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해당 판매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감사의 글을 남기는데요.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주문에 힘이 났고 점점 주문 들어오는 것이 겁이 난다는 위트 있는 감사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이 글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버리는데요. 결국 편백나무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품을 팔던 쇼핑몰은 편백나무를 제외한 모든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편백나무에만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재밌는지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들은 다른 네티즌들도 하나둘씩 편백나무를 주문하면서 주문하여도 두 달이나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판매자는 이래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며 호기심이나 유행처럼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출고가 늦어지니 판매자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올리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 때문인지 사람들은 더 주문을 하게 되었고 쇼핑몰 주인은 결국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여 포장일을 하여 겨우겨우 출고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돈으로 혼내준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게 되었고 주문 폭주 때문에 2주 동안 데이트를 못했다고 쓰면 데이트했다는 이유로 주문 폭탄을 받기도 했으며 결국 그렇게 폐업 직전에 가게 주인은 3천만원이라는 종잣돈을 모아서 결혼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로 편백나무 주문 열기가 식을 때쯤이 되면 판매자가 이제서야 정상적인 출고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올리면 귀신같이 네티즌들은 또 이를 커뮤니티에 퍼가고 다시 주문이 폭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일반 기부와 함께 아예 정말 많은 제품들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네모 북어입니다. 네모 북어는 북어국 끓여 먹기 편하라고 네모나게 가공한 북어인데요. 이게 국 끓여 먹어도 맛있긴 한데 사람용이지만 재료나 간세기 같은 것들이 고양이 먹거리로도 적당하다는 입소문이 납니다. 오히려 고양이용으로 나오는 북어 트립보다 가격도 반 정도로 저렴하여 집사들이 하나 둘씩 사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모든 리뷰가 고양이가 잘 먹는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었고 심지어 강아지도 좋아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강아지 주인들도 많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용으로 사면서 주인도 맛있어서 함께 먹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미니 당구대도 있는데 아이들 장난감이나 술게임용으로 제작을 하였지만 고양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양이 집사들이 사는 필수템이 되며 대박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난 제품들은 처음부터 상품성이 있었지만 뜻밖의 계기로 그 상품성이 알려지면서 대박난 게 아닐까 싶네요. 기본기가 있으면 언젠가 알아주나 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